저희가 우리 레위기를 쭉 하다 오늘 10장에 도달을 했어요. 오늘은 레위기 10장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제사장의 성소 사역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다가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심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아론의 아들 나다가 아비후가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이제 분향을 한다라는 얘기는 향단에 불을 붙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불을 담았는데 그 불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 불로 인해서 그 두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길래 죽음을 당하였는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불을 향단에 붙이는 향이 출애굽기 3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이 향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지는 향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을 하나 만드는데도 하나님이 모와 모를 얼마만큼을 넣어서 그것을 다 만들어서 향을 만드는지를 지시해 주셨어요. 향이 만들어지는 게 거룩할 뿐만이 아니라 그 향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 역시 거룩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1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디서 불을 가지고 가요? 번제단에서부터 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불이 붙어서 번제물을 태운 불이에요. 그 불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 거죠.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받으실 때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사르게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에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그것이 사라지기를 원하여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단번에 살랐어요. 그 불 살라지는 그 제단에 엘리야는 물을 갖다가 동이로 갖다 세 번이나 붓고도 불이 붙어서 살라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느냐 아니냐. 그렇다면 나다가 아비오가 향로에 담아서 가져간 불은 제단에서 담은 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단에서 가져간 불이 아니라는 건 인위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불을 갖다가 향에다가 붙여서 분향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불, 바로 제단 위에 있는 불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들려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제물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제물은 전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건 누구에 의해서 들려 올라갔어요? 성령에 의해서 들려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서 부활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한 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제물을 받아서 향기로운 아로마로 올라가게 하는 불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자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 이 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체가 물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그 피가 물로 임하시고 피로 임하신 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서 그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영접하고 그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되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세례라고 표현하고 할례라고도 표현하고 침례라고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먼저 십자가에서 연합을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과 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를 말하는데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느냐? 성령은 무엇을 말해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부터 부활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다른 하나는 불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의 의미는 뭐냐면 똑같이 성령이 불을 의미한다면 이 불은 심판의 불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함을 입으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슨 역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는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심판이 일어나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와 사망은 진멸을 당하는 심판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루어지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이르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려는 거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진멸을 받은,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심판은 불의 의미가 되어지고 또 부활하신 것은 바로 성령의 의미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들려 올라갈 때 하늘로부터 거룩한 불이 임해서 올라간 것처럼 지금 향단에 불을 붙일 때 반드시 거룩한 불을 붙여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향단에서 불을 붙여지는 일이 있으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하여서 그 불이 붙여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후에 제가 향단에서 불을 사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다른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다,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다면 의의 종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이 되어진 걸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 가서 불을 붙일 때에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분향단은 바로 성도들이 드려지는 기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천사들이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향단에서 사라지는 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단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붙여야 된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성령으로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임의로 내 정욕적인 욕심을 따라서 구하면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찾아오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자기의 어떤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은 절대로 기도 응답을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불은 다른 불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은 결국은 사단을 초청하는 게 되어지고 사단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서 심판을 받는 마귀와 함께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가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성령님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벌써 이미 물과 피로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신 성령이 수면 물 위에 운행한다. 무슨 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 그래서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그 말씀이 가라사대 물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명령하실 때 그 안에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해서 빛이 있게 하시고 물과 물이 나눠지라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성령이 나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죠. 근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늘. 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신 거야?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니도 그래서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기도와 간구로 행하게 하시고 그 모든 행보도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8절로부터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40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는 결국은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심판의 불이 임해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임해서 나한테 생명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고 이 두 가지 역사.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한 거죠. 이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한 내 옆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 형제, 자매 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의 영혼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심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안에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그 쪼개는 역사,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심령을 쪼개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뭔지를 다 드러내는 거. 그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쪼개고 드러내고 지으신 이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이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 기도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불이 붙여질 거죠.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하게 명령하신 불,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에 의한 불이 붙은 그 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향도 하나님이 지명한 그 향을 하나하나 섞어서 만들고, 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붙이니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아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깊은 거, 나는 모르는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모르니까 하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돼요? 가르쳐달라. 성령님 다 아시죠? 내 안에 있는 거 다 가르쳐주세요. 낱낱이 예수님 다 드러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불을 붙이니 하나하나 드러나고 태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는 게 심판의 불이에요. 그래서 태워지면 그것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른 불을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 내 생각을 따라서 들어온 영, 이건 뭐예요? 세상의 영, 하나님이 영이 아닌 다른 영, 이 다른 영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불은 다른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욕, 내 사욕, 내 생각, 내 의, 이런 것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은 다른 복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걸 거짓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예수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죠. 복음이 아닌 복음이라고 말하는 걸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단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불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다. 성령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임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나로 제사장이 되게 했고 나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면 그러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가르침을 할 거예요. 다른 예수 전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불은 바로 다른 영을 의미한다.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3절의 말씀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두 가지를 말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 아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얘기는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처럼 에하드 아도나이, 하나뿐인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하나뿐인 구원의 하나님은 하나뿐인 천지의 창조자예요. 그 하나뿐인 천지의 창조자 구원의 하나님이 육체로 아들로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단 한 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라는 거,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다라고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WCC 종교다원주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모든 신들은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다. 의식이 다르고 교리가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는 이 말씀에 벌써 대적되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르는 기독교 목사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영에 속아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종으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거짓 선지자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자기가 거기에 미혹되어서 속아서 따라가다 보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안 받아 그래. 아니 그런 목사님들 중에 방언하고 치유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는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럼 그거 뭐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불을 가지고 일하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인데, 시작은 예수인데 가다가 보니 떠나는 일이 이루어지더라. 거룩하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가지고 오면 죽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0장 3절에 결국은 그들이 죽게 되어진 일은 무엇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거룩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갖고 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 앞에서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는 여호와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건 구별됨이에요. 그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고 구원을 주는 종교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지명하였고 그 지정하시고 예수 한 분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 주의 종들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야 돼. 뭔가가 다르다는 걸 나타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려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쫓아다니면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다가 옷 벗겨진 사람이 있죠. 똑같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왜 누구는 역사가 일어나고 누구는 오히려 거꾸로 혼이 나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가 무조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내 안에 분명하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은 누구에게 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돼.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죽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맨날 예수 이름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의로 살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에 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는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땅에 와서는 하나님의 위치에서가 아니라 아들의 위치에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육체를 입은 인자였기 때문에. 육체를 입은 인자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피조물은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일을 하셨는데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하세요? 인자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이 몸에 너무나 너무나 엄청날 거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39절 말씀,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아버지 나는 정말 이거 안 겪고 싶어요. 이거 정말 나에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이거 싫어하지만 나는 이거 절대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 아버지가 나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영혼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정말 내가 짊어지기 싫은 짐을 짊어지고 내가 간 길을 너도 가라고 말하면 가야지. 나는 싫지만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와 같이 아버지 뜻 때로 하라고 나를 내어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내 심장에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항상 내 삶의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한 불의 기도를 드리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냐는 다른 불의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 사느냐 내 의로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 의로 산다면 반드시 우린 다른 불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명령하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구하게 하시니 다 아버지 뜻을 알고 구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내가 자유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이 이끌리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려니 내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 심판의 불에 대해서만 애통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 여호와께서 치신 불, 심판의 불에 의해서만 슬퍼하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가 죽었는데도 그 형제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옷을 찢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불을 갖고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육으로는 아론의 형제의 아들들이고 또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형제인데 소속이 하나님의 소속이 아닌 것 같아요. 껍데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똑같은 제사장이었는데 죽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갖고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말씀으로 다 준 것인데 내 임의로 한 것은 뭐예요? 내 의로, 내 자의로, 내 맘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정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사는 자는 소속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영에 속한 제사장이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다툰 건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접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상이라고 알고 섬긴 게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서 자 850명 대 하나 누가 신빙성이 더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로 친다면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하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돼요. 그렇다면 다수가 되어지는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 명의 엘리야와 서로 접전을 할 때 결국은 참 불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엘리야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다른 영과 엘리야를 분명히 구별시켰고 하나님이 쓰는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을 분명히 구별시켜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형제들에게 또는 그 아비에게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이들이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상태예요.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는 슬프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예요. 근데 하지 말래. 그땐 뭐예요? 이 두 아들은 위에서는 회개조차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에 대해서만 슬퍼하냐? 여호와께서 치신 불, 바로 심판의 불에 대해서만 애통하라.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져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통하며 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애통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애통, 하나님을 주로 여기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애통. 그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이르게 되고 죽음이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에 대한 애통, 그것을 하려는 거예요. 이미 다른 불을 갖고 와서 이미 다른 영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다른 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해서 영으로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애통하지 말으라는 거죠. 참 무서운 말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애통조차도 하지 마, 저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니까 그냥 그렇게 두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이에요. 그 회중에게 그것이 미칠까.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애통을 하는 거야? 그 거짓 영에 속아 있는 거짓 선지자에
영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는 슬퍼하지 말고 그 영혼들 거기에서 여호와의 불 심판의 불이 그들에게 미쳐서 저들도 심판을 받을까 봐 그 영혼들을 위해서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는 애통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건져내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래? 아직 붙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심판받을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누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주의 백성들을 다 속이고 잘못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게끔 만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이 붙었으면 심판받을 자들은 계속 심판받고 구원받을 자 구원할 텐데 아직 붙지 않으니 불쌍한 인생들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소멸해요? 악한 영들을 소멸하는 불. 자,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두려워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심판해 주기 때문에 그 더러운 것들 그냥 다 소멸해 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리고 대적하면 돼요.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계시록 17장 18절 음료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음료는 귀신의 영과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의 모임이라고 말하죠. 그 영들이 어디에 있는 걸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속이는 속에 역사하는 영인 거예요. 세상의 영이 속이는 다른 불로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거짓 선지자 안에서, 적그리스도 영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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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고 말해요. 많은 물, 백성과 방언과 나라와 많은 물들 위에.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아주 팽배하게 있고 있죠. WCC 절대로 난 안 돼 그런가 하면 목사님이 와서 여기가 집회를 해요. WCC는 잘못된 게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러고 집회를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뭐예요? 그렇대. 그렇게 신경 쓰지 말어. 잘못된 거 아니래. 이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그 족속들 위해 좌정하고 앉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짓의 영으로 속여서 자기네들 밑으로 들어오게 해서 심판의 불에 이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모든 영혼들이 가차없이 사망으로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성막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서조차도 다른 불을 가져가는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로 죽음을 받은 것이 레위기 10장에 나오지만 지금 현재 신약에서는 영으로 죽음 받은 자 껍데기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미 죽은 자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이미 심판을 받은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믿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여 믿지 아니하는 자인 거로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다만 딴딴딴 심판은 받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을 가리키는 자인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불로 기도하게 만드는 거.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이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